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의 나눗셈 단원 마지막 시간인 탐구수학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책 26에서 27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구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이미 배운 주변 사람들은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조사해 봅시다. 자, 우리는 1 나누기 2분의 1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배운 우리들은 1 나누기 2분의 1이 당연히 2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에 2분의 1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배운 주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친구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이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분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들이 뭐 원을 쪼개서 나타낸다거나 띠를 길게 그린 다음에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죠. 자, 선생님은 피자 한 판을 절반씩 나누어 설명한다거나 아니라면 그림으로는 쉽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계산 결과를 조사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대상에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같은 반 친구, 또는 학원 친구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언니, 오빠, 또 형, 누나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피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거나 또는 띠 같은 나무 막대기를 끊어서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그림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죠. 계산 결과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더 다를 것입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나의 별점을 매길 것인데요. 그 별점을 매길 때 그림으로 알기 쉽게 잘 설명했는지 계산 결과는 정확한지를 생각해서 별점을 매기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 조사했나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방법을 고르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처럼 누가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뭐인데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적어준 건 1은 2분의 1이 두 개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네요. 그럼 이번에는 1 나누기 2분의 1을 우리가 그림과 글로 나타내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했던 활동 1을 바탕으로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과 글로 설명해 보세요. 자, 활동 1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 조사했던 내용을 참고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그렇게 썼다고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방법이 정말 1 나누기 2분의 1을 잘 설명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그림으로 구해 보아요. 선생님은 예시를 사과로 들었습니다. 사과 한 개를 반쪽 2분의 1씩 나누어 주면 두 사람, 한글 두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라고 썼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1 나누기 2분의 1은 2입니다. 그림과 글로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다 썼나요? 다 썼다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1 나누기 2분의 1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은 사과 한 개를 반쪽씩 나누어 주면 두 사람, 아까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두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1 나누기 2분의 1은 2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도 두 사람 이상에게 설명해 보세요. 동생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활동을 하면 자기가 예시를 잘 고르고 그림을 잘 골라서 설명을 잘 했다면 몰랐던 사람들이 1 나누기 2분의 1이 2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다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수학이 킴책 18쪽에 스스로 점검하는 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단원 정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